지난 영상에서 오카다 다카시의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심리 조작을 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기관인 뉴라이프 클리닉스의 설립자 스티븐 아터번이 잭 펠턴과 함께 저술한 해로운 신앙입니다. 이 책은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해로운 신앙에 빠지기 취약한 자들이 가지는 공통점 네 가지를 언급한 바 있는데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 실망 경험이 있는 자, 자존감이 낮은 자, 학대 피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돌봄과 사랑을 주는 것처럼 접근하는 사이비의 밀착은 이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사이비에 빠진 사람 모두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엄한 부모입니다. 책은 엄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엄격한 형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중독적인 종교체계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해로운 신앙을 전파하는 지도자를 따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어릴 적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집단의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교주에게 빠지기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 경험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버림받지 않을까, 또 아픔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상실과 실망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친절과 호의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책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그저 받아주기로 약속하는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애착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책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고립되고 소외되었다고 스스로 느낀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든지 소속되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이비 종교 신도들끼리의 결집력은 굉장한 소속감을 주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체일수록 대형 행사들을 자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신도들은 이때 굉장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탈퇴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가짜일 리 없잖아 라고 늘 생각했다고 하죠. 네 번째가 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성인이 되어 더 큰 희생을 불러온다고 책은 지적합니다. 이 책에서 이 문구가 와닿았는데요. 특별히 아버지의 대체 인물인 성인 친구의 관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심에 대한 열망과 다시 희생될 수 있다는 취약성이 생겨난다. 학대당한 성인아이는 구세주를 갈망하다가 다시 희생자가 되는 일을 반복한다. 사람에게 환경적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적 요인이라 함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등 나이라면 끝이 없죠. 그래서 중독을 이야기할 때도 중독의 요인 중에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꼽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적 요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로운 신앙에 취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단 사이비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그루밍과 사이비 종교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